안녕하세요. 광주 미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실패로 인해 염색체 검사나 자가 면역 항체 검사를 통해 별 문제가 없는 걸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상이 안 돼서 고민인 분들에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의학적인 기법 소개보다는 이 검사를 왜 하고 실제 효과가 있는 것인지 반대 의견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다뤄볼 텐데요. 또 하나 오늘 진료를 보는데 어떤 분이 이 검사는 부산 한 군데, 서울 한두 군데 밖에 못 한다고 인터넷에서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조직 검사를 할 줄 아는 산부인과 의사면 누구나 하는 아주 쉬운 검사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시술 자체만 그렇다는 것이고 검사 결과를 내는 곳은 외국 업체니까 이 점은 참고 바랍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궁내막입니다. 자궁내막이란 배아가 착상하는 곳이고 이곳에서 배아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수용성이란 받아들이는 정도란 뜻입니다. 배아가 착상되는 시기를 내막이 배아를 수용하는 시기라 달리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모든 여성은 착상의 최적인 짧은 시간이 존재하며 이 시기에 배아를 이식해야 임신 성공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란 결국 착상이 가장 잘 일어나는 그날을 찾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생리주기를 가진 여성의 경우는 배란되고 약 7에서 10일째가 최적의 날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자면 지금 보이는 그림은 통상적인 배란주기를 가진 여성의 호르몬 변화표인데요. 가운데 위쪽으로 화살표가 황체화 호르몬이 급격히 상승하면 배란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7에서 10일째 내막은 이식에 가장 적합한 수용기가 되고 그 전후는 착상이 어려운 시기가 됩니다. 다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그림에서 보시듯이 생리가 시작하고 달력 내의 숫자의 색이 남색으로 바뀌다가 주황색으로 바뀐 19일째부터 21일째가 바로 내막의 수용력이 좋아서 착상이 가능한 날입니다. 만약 시험관하기 시술하시는 분들은 프로게스테론 주사나 질증이 들어간 날로부터 5일째가 가장 최적인 날이 됩니다. 여러 연구를 보면 약 70% 환자들은 예측한 5일째가 실제로 가장 착상력이 좋은 날이었지만 30% 환자들은 그 전날이나 전전날 또는 그 다음날이나 이틀 후가 가장 좋은 날로 나타나서 여러 번 착상한 분들의 최적 착상일을 찾는 것이 임신율 개선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배란이 규칙적인 분들의 경우 자연주기로 배란일을 살펴보다가 배란 호르몬 검사를 해서 그 수치가 배란에 합당하게 나오면 그날을 빼고 숫자를 세서 7일째 아침 10시쯤 내원해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인공주기 즉 이제 호르몬 먹는 건데요. 여성 호르몬인 프로기노바를 복용하면서 시도하는 분들은 쭉 드시다가 프로게스테론 질증이나 주사 시작날 빼고 5일째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그림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대로 호르몬 치료 주기는 약 먹는 날을 0일로 해서 그날 빼고 5일째, 자연 주기는 배란 유발 주사 맞는 날 또는 자연적으로 배란 일어난 것을 피검사나 초음파로 확인한 날로부터 그날을 빼고 7일째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검사 자체는 자궁내막 조직 검사 하듯이 하면 되는데요. 가느다란 조직 검사 관을 넣어서 내막 조직을 보관 앰플에 담으면 되고 금방 끝납니다. 합병증이나 뭐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얻어진 조직은 냉장 보관하다가 스페인으로 보내져서 검사를 받게 되고 대략 3주, 통상 15일 정도 후에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신선주기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해서 배아를 얻은 다음 냉동을 하는 게 먼저고요. 검사를 하는 주기 한 달, 실제로 자연주기나 약을 먹는 인공주기로 내막을 키우는 주기 한 달, 이렇게 총 세 달이 필요하시다고 보면 됩니다. ERA를 먼저 하고 채취하고 냉동 배아 이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선뜻 검사를 먼저 하기가 여름에는 쉽지 않은 것이고요. 신선주기를 해서 실패하고 냉동이 있는 경우는 두 달 정도 소요되니까 냉동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시간이 절약되는 면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주기에서 6월 20일에 프로게스테론 질증을 넣고 그날 빼고 5일이 지난 25일날에 5일배양 배아를 이식했다고 가정해보죠. 자, 이때 이날이 실제 수용력이 좋은 날일 가능성은 70% 정도 됩니다. 하지만 12시간부터 24시간 이상 빨리 이식해버려서 즉
우리가 이식한 날이 하루 빨랐다고 ERA 검사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26일 날 이식을 해야 하고, 반대로 12시간에서 24시간 이상 늦게 이식했다고 나오면 우리는 12시간 또는 하루 정도 빨리 이식을 해서 24일 날 이식을 해야 합니다. 결과지에는 이 이식 적정 시간을 명시해 줍니다. 수용력이 가장 좋은 날이 우리가 통상 이식했던 날과 달리 결과가 나오는 경우만 놓고 보면 대개 너무 빨리 이식한 경우가 80%, 너무 늦게 이식했다고 나오는 경우가 2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고 이식을 그날에 맞춰서 시도했을 경우 임신율, 분만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 번 큰 이유 없이 실패하는 분들에게 해볼 수 있는 자궁내막 수용성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비용이 다소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이식 날짜를 잡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시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은 그런 케이스들이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